미츠 시리얼. 안녕하세요,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츠 시리얼이 나와서 미츠를 먹고 싶어서 편의점을 갔는데 한 곳이 다 팔려서 다른 데를 갔는데 겨우겨우 사서 왔습니다. 미츠 시리얼은 저도 일시 품절이어서 못 샀는데 그래도 미츠를 사왔으니까 미츠 시리얼 먹어보겠습니다. 미츠 시리얼 총 다섯 봉을 사왔고요. 우유도 이렇게 사와봤고요. 제가 원래 평소에 우유를 잘 안 먹는데 우유도 사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미츠 시리얼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츠 시리얼을 완성했고요. 제가 미츠 시리얼을 먹고 싶었는데 3시간 만에 일시 품절돼서 이렇게 사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미츠 시리얼.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달달하고 고소하네요. 미츠 시리얼 제 돈 주고 먹고 싶어도 안 파니까 이렇게 사와서 먹고 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단맛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한 봉을 더 뜯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밑줄 한 봉만 더 뜯어서 먹을게요. 미츠. 따봉. 아침에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배가 부르네요. 전 네 봉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리온 관계자 여러분, 미츠 시리얼 저도 먹고 싶으니까 미츠 시리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갔는데 미츠도 없을 정도로 이거를 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츠 시리얼 좀 많이 만들어서 많은 소비자들을 맛있는 미츠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제품을 못 사가지고 이 미츠 5봉을 사는데 4봉만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미츠 시리얼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어제는 못 샀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가지고 또 리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먹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아, 그리고 중간에 오디오는 살았는데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영상만 좀 짤막하게 넣습니다.